知道自己要去世的事，所以也想要照顾他的母亲，于是就委托了 Wonderland 来设计了一个 AI 的百里。 네, 제가 연기한 바일이라는 캐릭터는요, 그 리바이라는 200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일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바일이의 사망을 몰랐으면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AI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원더랜드에 의뢰하는 바일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태조와 함께 승무원 커플로 그렇게 있다가 태주가 갑자기 사고로 의식불명이 돼서 이제 깨어나지 않는 태주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원더랜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더랜드 속 태주를 보면서 위안을 받고 씩씩하게 밝게 살아가지만 또 통화가 끝나면 한 번씩 그런 그리움들이 찾아오면서 혼란도 겪고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저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금 현실과 마주한 태주이자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이게 내가 맞나? 고민에 많이 빠지는 태주 역을 맡았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신입으로서 해리라는 그 선배 밑에서 하라는 거다 하고 이제 그 가상 세계를 이제 만들어주는 플래너 느낌 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주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예고편과 티저에도 나왔던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고편에도 잠깐 나오는데 가사에도 박보검 배우님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장면이 그 장면 촬영하기 전날에 네. 만들어진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김태형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이셨던 방준석 음악 감독님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예. 혹시 작사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그때 하루의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가사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외워서 같이 수지씨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第一次见面的时候，确实我们因为是在疫情期间，所以是通过就像汪一样的感觉，是用视频来和他见面，来聊剧本的。但是我当时印象最深的一件事是，我问他们你们的屏幕有多大，他们说是一个很大的电视机。我瞬间就傻了，我说那天呐，我的脸得有多大在你们跟前？말씀하신 대로 처음 제가 공유 씨를 뵀던 게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영상통화로 이제 만나서 원더랜드 영화처럼 영상통화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시나리오 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지금 저랑 영상통화 하시면서 그 화면 그 스크린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커다란 스크린, 그 브라운관 같은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있다고 하셔서 그럼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因为一开始我以为就是个小手机或者iPad， 没想到就是跟优米看他爸爸妈妈一样那种感觉。예, 그래서 전 처음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사이즈의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저희가 보는 실물 크기만한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이 인간과 오히려 소통하기가 더 어렵고 조금 대화가 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그 생각을 매번 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더랜드 속 태주는 조금 완벽한 그런 남자친구인데 현실로 돌아온 태주는 뭔가 이런 상황적으로 잘 소통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겪는 갈등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원더랜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AI 발전 혹은 딥페이크, 딥러닝 모든 것들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게 진짜 나일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좀 분명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만남들이 무대 인사나 또 더 많은 분들이 관객 찾아주시면 만나뵐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네. 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유미 누나가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미 누나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예능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뭔가 약간 도전 느낌이었어요. 정말 친한 사람과 친구와 같이 연기를 할 때 어떤 호흡이 나오고 어떤 케미가 있을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저에게 유민아는 어떤 존재냐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을 하고 난부터 친구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 떠나서 성별 떠나서 이렇게 친구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